I want to live and work with humans. I will do thi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. SF 영화 속에서만 보던 로봇이 조금씩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해남으로 검색해줘. 네, 알겠습니다. 이 로봇 작업 장밋빛 보이십니까? 장밋빛은 아니고 핑크빛? 그래서 한 3, 4위 정도 하지 않을까.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습니다. 그런데요,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높지 않나요? 중요한 건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업이 로봇으로 유명하다, 이건 잘 모르는 것 그렇죠. 같아요. 지금 일본이 거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용 로봇, 그다음에 의료 로봇이라든지, 그다음에 중국은 자본이 있으니까,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, 중소기업들이 버티질 못해요. 방법이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, 현실적인 그 중에서 키 저는 인공지능이라 그러거든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이 생각하시네요.